이제 진짜 가짜 조금 보이나요? 가짜는 보이긴 하네요. 진짜는 안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칭칭. 입술도 쭉 밟아주시고. 여기서부터 너무 미리서 입술 떼면 이 차들이 빨리빨리 안 가니까 또 답답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1차선이 1, 2차선 분리되면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직진. 이 친구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좌회전하려고. 좋습니다. 엑셀 쭉 밟으시고. 좋습니다. 여기 이제 또 점선 보이죠? 네. 여기서 왼쪽 깜빡이 놓고 2차선으로 걸으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1차선은 유턴, 2차선은 좌회전. 좋습니다. 천천히 더 앞으로 가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더 앞으로 가세요. 좋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지키고 신호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편 고개 돌려 보시고요. 무슨 선이 보이나요? 실선. 네. 흰색 실선. 어디 꺼져 있나요? 네. 화살. 맞습니다. 어디 꺼져 있냐? 교차로 직전, 다리 위, 지하차도. 교차로 그리고 직전. 터널 안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네. 실선이 꺼져 있는 곳들은 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유도선 따라 그대로 1차선으로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1차선. 예, 직진. 핸들을 필요 이상 많이 감으니까 다시 또 풀어야 되죠. 예, 다시 눈이 조금 깜빡거리는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야는 저 멀리 두시고 우리 쭉 직진해 보도록 할게요. 가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유턴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우측으로 차선 하나 변경해 볼게요. 항상 깜빡이부터 넣어주시고 거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직진 끝까지 가시다가 이 신호등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뱅크 보이죠? 이 뒤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주유소가 몇 개 없어요. 네, 주유소. 그래서 위치를 회원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끝까지 갑니다. 저기 교차로에서 우리 우회전 하실 거예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그렇죠. 이 우측변 청사 맨 위에 붙어져 있는 간판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보이나요? 예? 네, 청사 우측변. 예? 13-1. 네,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또다시 익슬 밟으면서 직진해 보도록 할게요. 페달은 밟았다 뗐다 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깜빡이 미리 넣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우측으로 차선 하나 변경. 빨간불이죠. 네. 좋습니다. 우린 우회전 할 거예요. 회원님 왼쪽 보행자 신호 안 들어왔죠? 네. 마지막 차선으로 붙어 들어가세요. 예, 저쪽 맞은편 신호는 좌회전 신호니까 마지막 차선. 예. 저쪽 차들에게 방해 안 되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쭉 직진하세요. 엑셀 밟으면서 차선 하나 변경. 또다시 천천히 차선 변경. 좋습니다. 좋습니다. 멜로디가 아주 고요하네요. 또다시 하나 더. 좋습니다. 딱 졸리기 좋은 알람인 것 같아요. 애기들 태우러 가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유턴 차선까지. 우리 지난번에 유턴까지 진도를 못 나갔었는데 오늘은 유턴까지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턴 표지판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형님? 좌회전 신호. 예,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유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핸들 감으시고요. 좋습니다. 꼬리 물기에서 빨리빨리 지나가줘야 되는데, 그죠? 엑셀 밟으면서 쭉 밟아보세요. 차가 다 돌아가고 나면 감고 있던 핸들 손 떼시면서 엑셀 밟으세요. 엑셀 안 밟죠? 좋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엑셀 밟고 있던 발은 뗐다 밟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엑셀 밟고 있던 발은 계속 밟아주시고 핸들만 손 떼고 잡는 거예요. 핸들만. 좋습니다. 여기서 신호대기. 핸들 다 감아 넣어주시고요.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다. 핸들 감아놨죠? 네. 네. 움직이지 않아요. 감아놨어요. 이 부분 반복해서 연습해 볼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신호 들어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다 떼시고 엑셀 쭉 밟아보세요. 엑셀 쭉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예, 풀리는 핸들 잡고 가는 거예요. 왼쪽 깜빡이 놓고 좋습니다. 차선 하나 변경 좋습니다. 계속 깜빡이 켜놓으시고 1차선 그대로 들어가세요.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쉽나요 어렵나요? 보는 건 쉽죠? 네, 좋습니다. 눈부심 주의하시고요. 브레이크 밟지 말고 핸들만 다 꺾으세요. 차가 다 돌아가고 나면 엑셀 밟으면서 엑셀 쭉 밟으면서 진행해보세요. 쭉 밟으세요. 유턴을 한번 배우고 나면 쉽고 재밌는 거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저기서 이제 우회전하는 트럭 보이나요? 우회전하는 트럭? 네. 보이죠? 네. 이제 우회전하는 친구들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맞은편에 차는 안 와. 근데 저쪽에서 우회전하는 친구들은 들어오죠? 네. 그 우회전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서 유턴 신호가 들어와서 유턴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신호 들어옵니다. 엑셀 쭉 밟으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밟으세요. 속력 15 정도. 예, 쭉 밟으세요. 계속 밟으세요. 핸들 손 떼고 쭉 밟으세요. 풀리죠? 잡으세요. 2차선 좋습니다. 쭉 밟으세요. 핸들 손 떼세요. 쭉 밟으세요. 잡고 2차선 직진 아주 좋아요. 쭉 밟으세요. 더 밟으세요. 떼세요. 3차선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엑셀 쭉 밟으세요. 밟으세요. 이제 달려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형님. 자, 핸들 다 감으세요. 차가 다 돌아가고 나면 엑셀 밟으세요. 쭉 밟으세요. 밟으면서 다시 또 핸들 손 떼야 되는데. 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엑셀 쭉 밟으면서 핸들 손 떼세요. 쭉 밟고 더 밟으세요. 풀리죠? 잡고 직진. 아주 좋아요. 쭉 직진해봅니다. 더 밟으세요. 이제 유턴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신정집이 위치한 대전 문화동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 위에 가서 다시 또 유턴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깜빡이 넣고 차선 변경 좋습니다. 여기서 유턴 브레이크 밟고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밟고 뗐다가 브레이크 밟고 상황을 좀 바꿔봤어요.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턴 표지판 밑에 다음 시간에는 꼭 안경 착용하세요, 언니. 좌회전 시.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깜빡이 넣고. 좋습니다. 유턴 아주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네, 도로 공사하고 있죠. 우회전이에요? 네, 우회전. 보행자 잘 보고 들어갑니다. 센서 받고 있나봐요. 여기 설치하려고. 좋습니다. 엑셀 밟으세요. 하도 밟고 댕기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카메라 설치하네요. 좋습니다. 들어가.